약간 이건 진짜 반전 아니에요? 배송입니다. 카메라 볼게요. 지금 아니야! 이제 지효의 상대 역을 했어요. 러브레터 영화의 상대 역을 맡았고요. 저는 촬영이 끝났고요. 이제 지효가 촬영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자연스럽다. 가까이 뭔가. 그렇지 않아? 잠깐만. 괜찮았나요? 어, 어떡해요. 나 진짜 어떻게 울어. 야 지효. 지효에게 사랑이란. 지효에게 사랑이란. 지금 제 캐릭터는 지효에게 사랑이란 자매니? 정남이 정남이. 진짜 별로예요. 아닌데 내 사랑인 내 첫사랑 그런 느낌인데. 아니 정현이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가발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정현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 진짜 기대되는 거는 다현이 레오, 채영이 레오도 기대되지만 채영이 마틸다도 기대되지만 레오 와 진짜 엄청나게 왜냐면 피팅을 같이 했거든요. 와우. 저희 트와이스가 이제 미니 5집 벌써 미니 5집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저희 와이리슬럽 이번에 또 PD님과 함께 이렇게 곡을 같이 했는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트와이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
와우. 오케이, 끝났을까? 못하겠어요. 뭐예요? 저는 또 이제 영화 패러디를 하게 됐는데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오겐키 데스까? 그 부분을 찍으러 왔는데요. 벌써 어색하고 어떡하지? 이런 건 좀 멤버들도 같이 있고 우리 연영과 언니 어디 갔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너무 벌써 오글거리고 민망할 게 진짜 너무 딱 보여요. 어떡하지? 생각 상상해봐요. 뭐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나? 내가 보면 어떻게 하나? 지원은 할 수 있어. 약간 19살 소녀? 그런 이제 아직 사랑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한 소녀가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 사랑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땅처럼 달콤하다는데. 원스가 어느 부분을 응원법 할지 나는 좀 알 것 같아. 나연, 유정연, 모짱, 사짱 그거. 원스 또 한 목소리 하잖아요. 이번에도 또 우리 녹화장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크게 질러줘야 해.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가자. 일단 먼저 올 때까지 시간을 줄게. 눈 뜨고 있어 그러니까 1위 했을 때. 시간을 이제 그럼. 봅시다. 어떻게 울어요? 어떨 때 우세요? 슬픈 생각만 하죠. 아우 슬픈 영화 보고 올 걸. 잠깐.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클로즈업 때도 부탁드려. 문 살짝 찌르라고요? 빵이다. 해봤더니 진짜 달리기 하는 것처럼 뛰는데 너무. 그래서 리얼했죠? 공연기 빼고. 하나 잠시만요. 진짜 슬픈 영화 본 것 같아요. 잘했죠, 방금. 자랑스러웠어. 진짜 슬퍼. 진짜 슬퍼. 살면서 우는 연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야. 태어나서 내가 우는 연기 언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매워요.